안녕하세요. 스타부동산 이과장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은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인데요.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십니다.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높은 이자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책이 바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인데요. 이제부터 저와 함께 그 신청 자격 조건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자격입니다. 민법상 성년이시면 가능하고 대한민국 국민이시면 가능합니다. 여기에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 역시 포함이 됩니다. 여기서 눈여겨보실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소득 요건에 소득 제한이 없다는 사실과 주택 보유수에 무주택 또는 1주택자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첫 번째, 특례 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고정금리 상품이며 대출 기본금리는 주택 가격 및 소득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.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, 일반인 경우에는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초과인 경우 가능합니다. 두 번째 내용으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인데요.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라는 경우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이 대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세 번째로 우대금리인데요. 아래 표를 통해서 내가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네 번째로 대출한도 및 만기입니다.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시고 대출 만기는 10년, 15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. 여기에서 40년, 50년은 신혼가구이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가능합니다. 다섯 번째로 상환 방식인데요.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, 원금 균등 분할 상환, 체증식 분할 상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을 작성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